안녕하세요. 마스터기입니다. 이번 컨텐츠는 지난해 했던 컨텐츠에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컨텐츠인데요. 지난해 이제 마스터 농구 선수가 되다라는 컨텐츠로 초반에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랑 제가 이제 뭐 농구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 뭐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고 뭐 자신 음주와 어떤 불안한 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. 올해도 2020년 버전으로 마스터 농구 선수가 되다라는 컨텐츠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지난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할 생각이고 이 컨텐츠를 뭐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농구장에 오셔서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아직도 사실 잘 모르고 저 또한 또 잘 모르고 있고요. 그리고 농구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,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만 든다고 해서 이게 농구에 도움이 무조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농구를 하면서 쓰는 근육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들을 소개해드리고 저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농구와 리뷰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농구 동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농구를 하거든요. 일주일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많고 생각보다 나의 농구 실력이 저평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하고 해서 제가 올해는 농구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동호회 농구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뭐 농구와 리뷰를 하면서 어떤 코트에서 어떻게 뛰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제 농구 인생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되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동호회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얼굴들도 뭐 많이 나오실 거고요. 그리고 올해는 좀 더 대회를 좀 참가도 많이 해서 대회를 좀 뛰는 농구 아재볼러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겁니다. 마스터 농구 선수 대다 컨텐츠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농구 인생에도 좀 더 도움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어떤 기획을 했으니까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실력도 상승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스터 농구 선수 대다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마스터옥입니다. 오늘은 지난해부터 열심히 기획했던 마스터옥 농구선수가 되다 프로그램을 이어서 2020년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이루어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구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들도 좀 준비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. 네, 그러면 이루어짐 들어가서 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시죠. 제가 이제 운동을 할 이루어짐의 원장님, 이계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루어짐 대표 이계성입니다. 1년 동안 아마 저랑 같이 저를 아마 트레이닝 시키냐고 개 노가다를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첫날이니까 네.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?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요. 오늘 한번 인바디 측정을 한번 해보고 인바디 네. 뭐 어떤 운동을 할지 한번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바디 상태가 어떤가요? 네, 지금 현재 뭐 체중이랑 골격근이랑 그다음에 체지방량, 체지방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농구를 하기에는 이제 체중이랑 체지방률이 좀 너무 조금 있네.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지방률이 뭐 10%에서 15% 내외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체지방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는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이제 좀 천천히 체력을 끌어올리면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강화시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많은 또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네 체지방과 체중이 얼마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 체중이 77kg에 체지방률이 22%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체중을 한 7kg 정도 빼야 되고요. 그래서 체지방률은 15%까지 최대한 맞출 거라서 하여튼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한두 달 있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알겠죠? 그래서 하여튼 운동을 좀 빠시게 하겠네요.